뭐 우리 국민주 삼성전자 얘기는 언제 들어도 지겹지 않죠. 그럼요. 네, 뭐 많이들 갖고 계실 테니까요. 삼성전자의 움직임이 최근에 좀 눈에 띄는 부분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. 좀 들어보겠습니다. 예, 아무래도 오늘의 테마 대장주는 삼성전자를 꼽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. 네.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집중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코멘트를 드릴 수가 있겠죠. 시장의 버팀목 역할을 단단히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. 네. 2800선 현재 지금 깨지느냐 마느냐에 대한 설왕설래도 있습니다만 2800선 부근이 일단 PBR 1배라는 수준으로 보게 된다면 논리적으로 현재 수준에서는 반등 구간에 접어들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. 내년도 전망에 대해서는 좀 다소 불투명한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삼성전자가 시장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견이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. 온갖 악재들을 다 반영한 내년도 전망이 더 최악이었을 때도 6만 전자를 살짝 비치긴 했었습니다만 그것은 뭐 단기간의 기간이었었고요. 7만 원을 올라온 이후에는 이제는 다시 좀 깨고 내려갈 가능성은 그렇게 커 보이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. 따라서 삼성전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V자 반등을 할 것이냐?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스럽다. 그거는 다음 얘기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요. 자, 지금 V자 반등이라고 하기에는 좀 조심스러운 국면인 어떤 느낌을 주셨어요. 자, 삼성전자 지금 오늘까지 흐름 일단은 뭐 나쁘지 않은데 이 매수 타이밍은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? 예, 일단은 매수 타이밍은 맞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그 대신 이거를 단기간에 이 삼성전자를 가지고 시세를 좀 강하게 내겠다. 그러니까 앞서 언급드렸던 V자 반등을 기다리겠다. 그거는 좀 조심스럽다. 네. 그러니까 매수는 충분히 가능한 영역이다. 아주 내가 7만 원 깨지면 살 걸. 7만 깨질 때 못 샀다. 이건 안타까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. 그렇죠. 그때 사는 거나 지금 확인하고 7만 5천에 사는 거나 별로 물론 뭐 3, 4% 오른 거긴 하죠. 그렇지만 별로 그렇게 크게 신경 쓰실 것은 아닙니다. 우리가 1, 2% 먹자고 삼성전자 사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신경 쓸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따라서 그렇다면 장기적 관점에서 좀 길게 긴 호흡으로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사서 담을 때가 됐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. 또 이제 매매 방법 같은 경우도 단번에 뭐 여러분들이 사고자 하는 금액을 다 사는 게 아니라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서서히 좀 모아가는 7만 원대 초반만 오면 조금씩 모아가는 그러한 전략들이 맞다라고 볼 수 있겠죠.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단기 트레이딩 관점의 접근은 여전히 조심스럽다. 아, 이걸 가지고 지금 뭐 9만 전자, 8만 전자까지 바싹 땡겨서 내가 수익을 실현해야지 그럴 가능성은 제가 볼 땐 크지 않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그 우리 삼성전자의 그 긴 호흡의 기간이 좀 기준이 다 다르신 것 같아요. 예. 우리 그 개인 투자자분들 보면 한 11월까지 기다렸다 결국 못 버티고 많이 매도 물량 내놓은 것처럼 그 기준이 장기간이 1년을 못 기다리시는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.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참에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. 이게 장기 투자가 말처럼 쉬운 게 아니구나. 이게 장기 투자라는 게 1, 2년을 장기 투자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저는 그쪽 분야는 아니거든요. 근데 최소한 몇 년을 보고 기다렸다가 그 사이에 뭐 하루 뭐 한 6개월 사이에 시세가 낮으면 감사한 일이죠. 그렇지만 장기 투자라는 것은 내가 최대한 얼마까지 버틸 수 있을 것인가인데 이번 1년 기다리시면서도 정말 마음이 녹아내리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. 네. 여러분들 말처럼 장기 투자한다는 거 쉽지 않다. 다시 한번 느끼셔야 될 겁니다. 맞습니다.